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바꾸는 김에 1,400만 투자자가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아, 더불어민주당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. 어차피 입장 바꿀 거 아닙니까? 바꾸는 김에 우리 1,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주십시오. 그거 입장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.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두를 위한 판단입니다. 금투세 폐지는 민생입니다.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